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했어. 하이퍼레저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2세대와 3세대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기술들이에요.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, 두 번째는 굵직굵직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.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. 컨소시엄 형태입니다. 그리고 사업 진행 방식은 오픈소스이고,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고, 근데 새로운 기술들은 딱히 그렇게 들어간 건 없습니다. 기존의 기술들을 잘 취합하고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 하이퍼레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볼륨 1까지 현재 나와 있어요. 지금 강의 녹화하는 시점이 2018년 3월 27일입니다. 이 시점에 기준으로 했을 때 볼륨 1까지 있습니다. 앞으로 볼륨 2, 3 계속 넣을 거라고 보고 간단하게 이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거는 15페이지니까 굉장히 짧습니다. 그래서 토막토막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,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고 주요한 특징점들이 어떤 거고, 그리고 4세대 기술들과 같은 점,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. 앞으로요, 요거는 지금 뭐 바로 강의 녹화 뜰 수 있는 게 아니라, 왜냐니까 이게 아직까지 스펙이 다 안 나왔어요. 나올 때마다 족족이 제가 수업에 요 내용들을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플레이서 이거예요.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.